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얼굴이 지금 좀 많이 부었는데 뭐다 왜 이러지? 제가 지금 서울에 와 있거든요. 맨날 이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서울인 것 같아. 서울에 와 있는데 요즘에 다이어트 하려고 뭐를 안 먹으려고 하다가 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조금 먹었어요. 폭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많이 부어있는데 또 메이크업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새 렌즈를 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쓰던 렌즈가 기본 줌 렌즈였어요. 근데 그 기본 줌 렌즈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얼굴이 좀 빵빵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봤을 때 야, 너 그걸로 좀 찍지 말라고 막 다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너무 막 이상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하니까 실물보다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옛날에 단렌즈를 샀었는데 비싼 거를 좀 샀거든요. 단렌즈를 막 큰맘 먹고 근데 그게 썼을 때 예쁘게는 나오는데 초점 잡히는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썼거든요. 아마 옛날 한 1년 전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좀 초점 소리가 유독 큰 렌즈 아니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지 브이로그 카메라 바꾸러 가면서 렌즈도 추천 받아가지고 지금 이 줌 렌즈를 하나 더 샀는데 지금 걱정돼요. 약간 지금 그거 판매하신 분이 이거는 소리 안 난다고 했거든요. 초점 소리 안 난다고. 근데 지금 소리가 조금 많이 난단 말이에요. 좀 걱정돼요. 최대한 잘라는 애 볼 건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허그같이 자꾸만 막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걸까? 렌즈는 오렌즈 비비링 원데이 브라운. 이거 꼈습니다. 뭔가 직경이 딱 적당해서 자연스럽고 이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약간 풍수지리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사를 그래서 진짜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좀 약간 유목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사주나 이런 풍수지리 이런 거를 좀 많이 여쭤봐 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에서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좀 썰 같은 거. 약간 예전에 겪었던 좀 최악의 집 이런 거.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기초는 우선 부스팅 에센스로 CMP 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CMP 프로폴리스 트리트먼트 앰플 에센스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요즘에 이제 약간 황사철이 왔었잖아요. 막 장마철도 되고 하면서 약간 이 물리적인 영향 때문에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요런 턱이나 이런 데 한동안 피지가 진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극강의 보습이 필요할 때 추천드리는 에센스인데 제가 꽤 썼는데도 양이 진짜 요만큼밖에 안 줄었어요. 거의 밤마다 테스트를 한번 사용을 하고 메이크업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요거를 잘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지금 양이 아직 요만큼이나 남았는데 이게 써도 써도 안 줄어요. 그리고 특히 트리트먼트 요 앰플 에센스는 약간 평소에도 무난하게 쓰기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약간 앰플은 조금 더 고보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뭔가 딱 내 피부에 스파를 해주는 느낌? 나는 프로폴리스 앰플이 나는 프로폴리스 라인이 너무 고보습이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입문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어머, 나 손을 왜 자꾸 이러지?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몇 번 이렇게 콕콕 찍어주면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촉촉해집니다. 지금 손바닥으로만 이렇게 눌러줬는데도 피부가 지금 이렇게 깨끗해 보이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바를 때 화장솜으로 안 바르고 손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흡수대라고. 그러면 이렇게 좀 쫀쫀해져요. 제 형은 약간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좀 무겁지도 않은 딱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가 바로 되지만 그래도 이 쫀쫀한 수분감을 살려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고보습류의 제품들은 나이트 케어용으로 정말 요긴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막 팩이랑 뭐랑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요 제품만 발라줘도 정말 꿀잠을 잔 것처럼 피부가 컨디션이 진짜 좋아져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라인 자체가 이제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자막으로 띄워드리면서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로폴리스는 이제 벌꿀이랑 관련돼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프로폴리스에 활성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이제 상처 재생 그리고 항산화 케어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폴리스 라인을 사용했을 때 약간 피부 진정이라든지 좀 이런 케어에 되게 좋거든요, 효과가. 이게 괜히 사람들이 매니아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이런 식으로 세안하고 첫 단계에 발라주는 편이고 피부 속광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앰플을 발라줄 건데 앰플도 진짜 극광의 보습이거든요. 이거는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인데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이 제품은 약간 정말 건조한 뭐 가을이나 겨울에 사용하는 거를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리지만 이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앰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좀 가벼운 느낌 앰플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보면 진짜 벌꿀처럼 굉장히 고보습이에요. 제가 정말 잠을 못 자거나 정말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싶을 때 보습을 위한 스킨케어를 할 때 이 앰플을 사용해요. 근데 이게 억지로 만든 듯한 그런 광이 아니라 약간 진짜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광? 딱 이런 느낌? 이렇게? 저는 딱 여기까지만 이제 해줄 거거든요, 스킨케어를. 이게 앰플이랑 트리트먼트 자체가 보습감이 좀 많아서 저는 여기서 크림까지 해주면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앰플까지 딱 발라줬을 때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에 이런 보습이 좀 눈썹에 많이 돼 있으면 눈썹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이렇게 걷어내줍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좀 보습감이 좀 깊은 그런 기초를 사용했을 때는 피부 표현을 최대한 보송보송하게 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 기초 때문에 속에서 약간 광이 올라와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일단 소프킨 포시즌 에어리 선블록 이걸로 피부 베이스를 조금 보송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예전에 쓰던 선크림들도 안 맞아졌거든요. 옛날에 좋다고 썼던 선크림이 너무 이제 발랐는데 피부가 진짜 엄청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바르게 되는 거예요, 선크림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연히 써봤는데 향도 되게 괜찮고 근데 보통 이렇게 향이 들어간 제품들은 뭔가 이제 썼을 때 피부가 좀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느낌 없고 톤업은 뭐 이렇게 진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편이어서 이 선크림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 오늘 같은 날에 특히 선크림 꼭 발라야 되거든요. 하,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풍수지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풍수지리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하니까 어디부터 풍수지리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베이스는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뉴트럴 베이지 N21 컬러를 해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요즘에 쓰는데 이렇게 좀 서울이나 이런 타지를 올 때에는 쿠션을 사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리고 저 어제 잠을 늦게 잤거든요. 어제 제가 몇 시에 잤더라? 어제 제가 새벽 한 3시 넘어서 잤어요. 3시 반? 이때 자가지고 진짜 푸석푸석 할만한데 지금 피부 되게 멀쩡하지 않아요? 눈썹은 킬보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 어쨌든 이제 풍수지리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일단은 사주를 정말 많이 믿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 중에서 이제 이 풍수지리를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한테는 너무나 약간 소름 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눈썹 그릴 때는 말을 못하니까 눈썹 그리고 얘기할게. 어쨌든 어디부터 얘기해야 되지? 이제 제가 풍수지리를 정말 많이 믿는 편인데 이제 사주 같은 것도 많이 믿어요. 근데 좀 예전에는 그렇게 막 맹신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지금도 맹신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기묘한 일들을 이제 겪은 거지. 지금은 이제 집을 고를 때 좀 이 터 같은 것도 보고 뭐 터를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집 위치 그리고 이제 지도를 봤을 때 뭐 산이라든지 물이 어디에 껴있는지 막 이런 거는 좀 따지거든요. 솔직히 웃기잖아요. 저도 제 자신이 좀 웃긴데 정말 이게 제가 집을 그동안 이사를 정말 많이 다니면서 안 좋은 기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것들에 좀 많이
겪었어가지고 그거를 그런 거를 뭐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고시원 같은 곳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았다가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대출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 집을 구했었어요. 처음 하는 잡지고 좀 그때 당시 나이도 막 19살에서 20살 이제 막 갓 넘어갔을 때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때 처음으로 이제 집을 구하는 거여서 다른 서울 지역이 좀 비싸니까 그래도 나름 싸면서 좀 합리적인 곳을 찾으려고 인천 그 부평 쪽? 부평구청 쪽 그쪽에다가 집을 구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막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냥 솔직히 가격 좋고 가성비 좋으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방이 두 개에 거실에 부엌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아파트형 빌라였거든요. 가격이 그때 1,065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그 가격이 정말 이 구조에 비해 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격 되게 괜찮다 해가지고 바로 들어갔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구독자도 10만 명을 찍고 이렇게 돼서 약간 아 나 홀로서기를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새로운 집을 구했던 건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부터 정말 많이 아프고 돈을 정말 많이 잃고 그리고 사람한테 진짜 많이 대였었어요. 그때 저를 좀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하는 중간에 잠깐 사라졌었잖아요. 한 10만 명대쯤? 그때 이제 정말 잘 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마 그 시기가 그 집에 들어갔을 딱 그때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집 때문이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안 했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정말 제가 거짓말처럼 거기에 들어가면서 하던 일들이 다 안 됐어요. 일단은 거기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이거는 이제서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유튜브를 완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혼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유튜브 촬영 겸 이제 업무를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정말 노예계약이었어요. 보통 노예계약이다 하면 5대5 막 이런 거를 요즘 노예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수익을 나누는 게. 근데 저는 10대0이었어요. 제가 0. 진짜 그때 정말 진짜 최악이었었는데 처음에 유튜브가 잘 될 걸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그때 어린 이제 마음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제가 보니까 너무 제가 생각보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회사가 있었는데 너무 노예계약이고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이제 불만이었던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저 이 회사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10만이 넘도록 수익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와서 새로운 소속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상도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제 계정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로그인을 하려고 막 하는데 그 로그인이 안 돼 계속. 그러면서 2차 비밀번호도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전 회사에서 제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제 계정에 못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일단 제가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생활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쓰면서 생활비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회사에서 제 유튜브 계정을 막아버리니까 제가 수익이 아예 사라지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신용불량자도 될 뻔해보고 진짜 그 생활비 낼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못 냈었어요. 이 금전적으로 그 집에선 되게 많이 엮였거든요. 일단 그 회사가 계정을 뺏어가고 나서 저한테 이제 그 협의금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계약이 완전히 끝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원래 정말 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제 저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동안 얘기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돈을 주고 계정을 되찾아왔어요. 원래는 계정을 버리고 그냥 새로 할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읽어왔던 것들이 사실상 저는 그 돈을 갚느라 10만에서 한 30만까지는 혼자서 편집하고 혼자서 촬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 생각해보면 전부 다 금전적으로 좀 엮였었거든요. 그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일로 시작이 되면서 그쪽부터 이제 계속 금전적으로 엮이다 보니까 월세도 못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도 좀 밀렸었어요, 몇 번. 결국에 다 내기는 했지만 카드값도 밀리고 이래서 신용불량자 될 뻔하고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최악의 나날들이었거든요. 이제 월세를 제가 못 내고 약간 미루다가 알게 된 사실이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도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난 이때부터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깔 정도로 못 내서 쫓겨나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통 그 얘기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일단 그것부터가 좀 뭔가 소름이 돋았고 어느 날에 진짜 그 얘기를 듣고 한 며칠 뒤 한 달 뒤인가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부엌 쪽에서 청소를 하다가 부엌에 보면은 가스레인지 같은 데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밑에 좀 선반 같은 데 보면 작그만 선반 있죠. 이 폭 넓은 말고 폭 좁은 선반 갑자기 열어봤는데 갑자기 그 밑에서 완전 낡은 지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들은 듣고 그냥 우연 아니야?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이사를 하고 거기에 반년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던 지갑이 갑자기 거기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약간 생각이 든 게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 이거는 집 때문일 수도 있겠다. 아 뭔가 좀 소름 돋잖아요. 이게 돈 때문에 모든 일들이 돈으로 엮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뭔가 이런 돈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돈이 관련된 물건이 나오니까 너무 그때 나는 소름이 돋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으로는 집을 이제 망원동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제일 바쁘게 일을 했던 시기.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뭔가 잘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때는 좀 집을 찾을 때 이 전에 사람은 왜 나갔냐 뭐 하던 사람이냐를 좀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그 이사를 간 뒤부터. 근데 제가 그때 망원동 이사 갔을 때 저 전에 살던 분이 그 김지수님 신데렐라 김지수님 아마 내 동년배들은 다 알텐데 그분이 살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군대를 가서 이사를 간 거래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되게 잘 됐대요. 이제 뭔가 기운이 좋아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 집에 이사를 가고 나서 계정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합의서가 오가면서 거기서 계정을 안 주려고 하다가 이제 합의가 돼서 제가 돈을 뭐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집에 가면서부터. 이런 게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유튜브 계정 찾아오고 나서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것 자체는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그 전에 그 회사 때문에 계정 수익을 다 뺏기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거기 집에 가서 좀 그런 게 잘 됐어. 근데 제가 또 이사를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계단 5층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계단 5층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3개월 살다 보니까 계단 5층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배달시키기에도 좀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결정하게 됐죠. 그때 이사를 제가 역삼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와 그때 살면서 제 슬럼프를 진짜 겪었어요. 거기는 좀 역삼동 자체가 해가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도 해가 잘 안 드는 편이었는데 제가 우울이라는 감정을 잘 못 느끼다가 그 집에 살면서 우울이라는 감정을 진짜 시게 느껴보고 이게 사람이 햇빛을 못 보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채널 관련해서도 좀 뭔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그때 조회수가 정말 안 나왔었어요. 그 전까지 조회수가 잘 나오다가 그 역삼동에 간 순간부터 조회수가 안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너무 의미부여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진짜 거기에서도 얼마 안 살다가 이사 온 것 같아요. 진짜 저 완전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사 간 곳이 이제 이태원. 이태원이라는 곳에 이제 처음 가게 됐는데 그때 이태원 가서 이제 주택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처음으로 잘 돼서 나간 정말 잘 돼서 나간 사람 집에 들어왔어요. 저 전에 사시던 분이 인테리어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집이 되게 약간 허름한 주택이었거든요. 정말 오래된 주택? 약간 제가 너무 원하는 환경인 거예요. 막 푸근한 그런 환경. 그래서 아 가야겠다 결정을 해서 혹시 왜 이사를 가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집에 한 3년 동안 사셨대요. 3년 동안 사시면서 매출이 진짜 1, 2억이 늘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아내분을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언덕길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 언덕길에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글리터 너무 예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로 이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진짜 거짓말처럼 제가 너무 잘 됐어.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가 도깨비터였던 것 같거든요. 진짜 너무 잘 됐어. 거기서는 거짓말처럼 내 인생이 폈어.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약간 힘들었던 이 내 인생에서 그 이태원 집에 가고 나서
정말 갑자기 구독자도 계속 오르고 그때가 언제냐면요 저 쌍꺼풀 수술했을 때예요. 거기 살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아 내가 여기를 와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거기서는 1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근데 더 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방을 도둑을 맞아가지고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좀 찝찝해가지고 솔직히 이사를 또 가게 됐는데 그 이사를 간 집도 되게 좋았어요. 또 제가 이태원으로 갔어요. 처음 이태원 집에 살 때 사주를 보러 갔는데 저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덕백이 중간에 있는 집이 좋다. 뒤쪽은 언덕으로 막혀있고 앞쪽은 앞이 훤히 뚫려있는 그런 곳에 살아야 한다. 이 말을 제가 들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이 그런 언덕백이 집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똑같이. 그게 주택 2층이었는데도 앞에서 보면은 정말 이 다 뚫려서 뷰가 보이고 뒤쪽은 그냥 다 언덕으로 높은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거를 듣고 이 이태원 내에서 언덕배기 집 좀 그런 데를 찾아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전에 살던 분이 원래 미국에 사시던 분인데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더 잘 되는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일단 결정적으로 이태원에 살면서부터 제가 진짜 행복해졌고 이태원에 살면서부터 제가 성범이를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안정적이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자체가 좀 탄탄대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태원 집도 똑같이 이렇게 잘 되다가 마지막으로 아, 큰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제가 한남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한남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시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뭐 내 인생의 타이밍이겠지만 너무 진짜 거짓말처럼 이사를 갈 때마다 이제 그렇게 바뀌니까 하, 근데 그 한남동 집은 약간 제가 불안했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왜 이사 가시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삼성에서 일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되게 대가족이었고 막 가정주부도 두고 쓰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쫓겨났대요.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찝찝했거든요. 제가 잘 맞는다 싶은 집들을 보면은 항상 집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하 이러면서 뭔가 투근한 기운이 올 때가 있어요. 그 한남동 집은 아, 넓긴 넓은데 휑한 느낌? 뭔가 허한 느낌이 계속 들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도 뭔가 이제 그때 욕심을 부려서 그 집을 들어갔던 건데 진짜 그 집에 살면서도 거기가 앞에가 완전 바로 물이었거든요. 제가 보통 산이 보이는 집에만 살았지 그때 되게 잘 됐었지 물이 보이는 집에는 그때 처음 살아본 거란 말이에요. 이 너무 예쁜데 어쨌든 그 집에 살면서 제가 정말 거실에 나와있질 않았어요. 저 맨날 안방에만 있고 뭔가 그 거실 특유의 푸근한 그 느낌이었고 진짜 그냥 휑한 느낌만 계속 들었었거든요. 거기는 정말 신기하게 제 주변 사람들도 오면 넓어서 좋다고는 하는데 뭔가 푸근한 느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메이크업을 지금 다 해서 얘기를 좀 마저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아 이게 뭔가 찝찝한 느낌이 계속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살면서 제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최악의 일들을 정말 때려맞듯이 겪고 진짜 이거는 약간 나를 이렇게 막 진짜 막 공격을 하듯이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막 파도가 휘몰려오듯이 한 번에 몰아쳐왔거든요. 그 일들이 정말 힘들어서 정신과 다니면서 우울증 약도 먹어보고 진짜 나아지지를 않아서 멘탈 회복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생전 겪어볼까 말까 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심적으로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살면서는 살기 시작해서부터 거의 바로 이게 또 어떤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이 물을 끼고 살면 그 물에 빠졌을 때 정말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너무 그게 소름이 돋지 않아요? 아,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사 계획을 막 세우고 부산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으로 갈 때도 급하게 항상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급하게 안 하고 정말 여러 발품을 팔면서 제가 원하는 집을 찾았어요. 근데 원하는 집 조건이 산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집이 바로 뒤에 산이 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산에 있을 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났어서 그런 건지 산을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집을 찾아서 뭐 2개월 정도 기다리고 그 집에 들어갔던 건데 진짜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집에 가기로 결정하고 이사하기 한 달 전부터 정말 나의 이런 힘들었던 일들이 풀리고 내가 마음을 다잡게 되고 부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정말 이 멘탈이 회복이 진짜 많이 됐고 정신적으로 진짜 행복해지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막 겪으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이런 사주 얘기를 했을 때 피해가 갈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런 걸 듣고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망설였었는데 좀 그냥 재미로 말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풍수지리 관련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사주 관련된 얘기들도 저한테 신기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얘기들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또 한번 이렇게 메이크업 속에서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쨌든 오늘 얘기의 그냥 포인트는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하고 옷을 입고 올게요. 짜잔, 이렇게 옷을 다 입어줬습니다. 옷은 이렇게 입었는데 이런 약간 어깨에 쇄골이 조금 보이는 이 티랑 그리고 바지는 제가 좋아하는 조거팬츠 이렇게 입었어요. 이쁘죠? 이 티셔츠 제가 새로 산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정말 얇은 소재 니트여가지고 좀 여름에도 입기 되게 좋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체형 보완이 되는 좀 이런 특이한 쉐입의 옷이거든요. 너무 예쁘다. 약간 어깨가 예쁜 분들이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앞머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